네, 안녕하세요. 피트 홍석재입니다.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달리기가 좋아요? 걷기가 좋아요? 혹은 달리기는 위험하잖아요. 걷기 하라고 하던데요. 병원에서 많이 걸으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기가 좋을까요? 걷기가 좋을까요? 네,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라면 권장하는 건 뭐죠? 트레이너가 아니어도요. 네, 이건 당연한 건데 달리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걷기도 좋고요. 많이 걸을수록 좋죠. 걷기 권장합니다. 걷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신체 활동이고요. 이 신체 활동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운동을 하든 말든 하는 겁니다. 그쵸? 하루에 1000보도 안 걷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할까요? 달리기 할까요?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하루에 한 동양인 기준 뭐 8,500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피지컬 액티비티예요. 하나 예를 들면 매일 10,000보를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매일 10,000보를 걷습니다. 걷기는 인간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죠. 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야죠. 근데 매일같이 1년 동안 걷기를 했어요. 10,000보씩이나. 자, 이 사람의 심폐 능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물론 심폐 능력이 정말 바닥이었던 사람이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 드렸을 때 매일같이 10,000보를 걸어도 1년이 지나도 심폐 능력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게 걷기고요. 달리기는 어떤 거죠? 그리고 트레이너들이 시키는 달리기는 뭐죠? 트레이닝이 목적이죠. 어떤 목적이죠? 트레이닝의 목적? 피지컬 액티비티는 걷기예요. 달리기는 트레이닝입니다. 체력 요소 한 가지 이상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트레이닝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유지시키는 거 엑서사이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강도가 있잖아요. 훨씬 강도가 높아요. 달리기를 통해서 심폐 능력을 평균보다 수치 이상으로 높이고 그걸 유지하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훨씬 좋겠죠. 그쵸? 숨 찰 때까지 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오랫동안 달리는 걸 목적으로 진화해왔다. 이게 실제로 많이 이제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부시맨들을 기억해보세요. 부시맨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창 하나 들고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든 창을 던져요. 그럼 창을 한 대 맞은 사슴이 바로 거기서 꼴까닥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아파도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그쵸? 그럼 부시맨들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걷고 그리고 오랫동안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맹수가 쫓아와요. 그럼 계속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 신체가 변화해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어깨가 굉장히 넓었고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전환도 굉장히 길었고요. 딱 봐도 힘은 좀 세 보이는데 오래 못 달리는 정도의 피지컬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깨도 좀 작아졌고 전환도 짧아졌고요. 딱 봤을 때 좀 달리기 하는 형태의 몸으로 좀 진화한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오래 달리는 걸 목적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그래서 현대사회는 진화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때 정말 안 달리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리면 걷기가 좋아요? 달리기가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뭐가 더 효과적이죠? 달리기가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걷기가 안 되는 사람들 달릴까요? 안 달려요. 적어도 만보기 한번 차보세요. 요즘에는 핸드폰에서 많이 체크를 하는데 한 3,000보, 4,000보 걷는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차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권장하는 걷기는 피지컬 액티비티 권장사항으로 가져가고 달리기는 체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향상된 체력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트레이닝 볼륨 할 때 주당 몇 칼로리를 소비해야 되고 한번 운동했을 때 원세션에 150에서 400칼로리까지 소비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ACSM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0칼로리까지 소비할 수 있는 볼륨의 체력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까지는 계속 달리기 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요. 강도도 좀 늘려나가고요. 근데 소비할 수 있는 볼륨의 체력으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속도,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더 조금씩 빨리 달리면서 그 볼륨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게 체력이 향상된 사람들이 갖고 할 수 있는 베네핏이에요. 400칼로리를 소비하는데 20분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체력의 소유자죠. 굉장히 빨리 또 빨리 달리는 겁니다. 20분 동안. 그래도 그 사람들은 워낙 심폐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저같이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400칼로리 소비하려면 한 60분을 가볍게 조깅해야 400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달리는 걸 목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걸으니까 많이 걷고, 많이 걸었으면 좀 빨리 걷고, 빨리 걸었으면 가볍게 조깅도 해보고, 가볍게 조깅을 했으면 더 빨리 달리기도 해보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달릴 수도 있는 체력까지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맨날 빨리 달리는 운동만 할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대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달리기 프로그램은 달라지겠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짧지만 강한 속도로 달리기 운동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리스크를 줄이려면 좀 낮은 강도로 60분 이상 달리게 하는 걸 더 권장합니다. 네, 그걸 보통 우리는 리커버리 달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0분 이상 낮은 강도로 보통 하트레이트의 한 40%? 하트레이트 리저브의 40% 정도의 하트레이트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달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리 뛰기 정도 속도라고 해도 괜찮아요. 더 낮은 강도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60분을 채워보는 겁니다. 낮은 강도로 꾸준하게 오랫동안 달리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VO2 max가 증가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심폐 능력 향상시키는데. 그런데 뭐가 좋죠? 리커버리 능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저장량이 적은데요. 이 탄수화물을 내 몸은 아끼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능력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잘 쓰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아끼게 되고요. 그럼 지방이 많이 안 쌓이고 지방 많이 해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리커버리 달리기도 꾸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강도로 오래 달리기도 많이 해야 하고 짧지만 강하게 달리는 운동도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타입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체력으로 해야지 우리는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이 향상되면 동일한 신체 활동 수준에서 상대적 스트레스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운동량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체력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 수준은 또 떨어집니다. 이게 파지티브 사이클이에요. 긍정적 사이클.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돼 있어요.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떨어져서 신체 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스트레스 수준이 더 올라가고 그럼 체력은 더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럼 체력은 더 떨어지고 그 이 네거티브 사이클이 돌아가죠. 이거 깨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걷기로 끝나면 안 돼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걸 목표로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걸을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걷고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까지 해보세요. 달리기는 전 죽어도 못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5분 10분도 못 달려요. 숨 참고 못 참아요. 전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걸으세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되고요. 저는 5분도 못 달려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저는 5년 안에 당뇨가 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격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인 겁니다. 그쵸? 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달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달릴 수 없으면 걸으세요. 그쵸?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막 이상한 자세로 달리면 위험하죠. 막 산악기를 달리면 발목도 돌아가고 위험하죠. 그쵸? 달리기 하면 무릎에 안 좋지 않나요? 허리에 안 좋지 않나요? 달리기를 해도 무릎이랑 허리가 튼튼해서 무리가 안 되는 그런 피지컬을 가지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쵸? 우리 몸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강화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때리라고 강화시키는 이런 건 아니지만 트레이닝이 뭐죠? 일부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긍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적응을 해서 기준보다 조금 더 향상되게끔 이걸 반복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서 향상이 되는 거지 기존을 유지하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걸으세요. 아, 달리기 됐어요. 위험해요.
달리기가 위험한 사람들은 환자들이에요. 네. 환자들 중에서도 막 진짜 위험한 환자들 안 달려야지. 발목이 뼈인데 달리라고 한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달릴 수 있는데 걷는다? 굉장히 비효과적인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려야 됩니다. 네. 달리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달리는 분들 잘 달리세요. 그냥 무조건 오래 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마라톤 제일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내가 브루트맥스는 심폐능력은 좋은데 리커버리가 안 좋은지, 리커버리는 좋은데 심폐능력은 좋은지, 아니면 둘 다 좋은지, 둘 다 나쁜지 이런 것들도 검사도 한번 해보고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단 한 가지 운동만 한다면 뭘 해야 되죠? 달리기입니다.